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주어진 권한하에서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총리는 주장하지만 만천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총리,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의원님께서 분명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수를 과학에 맞춰서 기준에 맞도록 방류하는 그러한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자,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니까 괜찮다. 이런 결론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총리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켜봅시다. 본 의원이 볼 때 오염수를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맞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맞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총리 잠깐만. 네. 잠깐만.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은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친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문어과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난 폭구만 저질렀습니다.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은 눈떠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했으며 동해를 일본에 넘기고 바다에는 핵 오염수를 퍼부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설교에는 눈과 귀를 닫고 이념이 가장 중도하다며 그 뉴라이트 이념만 슬퍼하고 다닙니다. 하늘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총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서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의원 여러분,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야 의원들이 방청석에서 하시는 태도는 국민들이 이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